이쪽입니다. 광복 75주년 국군의 날에 신축되며 비는 주룩주룩 내리고 몰려든 인파로 가장 행렬은 볼 수 없지만 군인들이 행진하며 외치는 구령소리에 가슴이 활짝 펴졌다. 빗속을 뚫고 들려오는 행진 목소리, 그 뒤를 잇는 박수 소리,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난다. 세종문화회관 처마 아래 서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. 강장 중앙에 찾아가신 세종대왕, 숭례를 향한 이순신 장군, 두 분께서는 자사소선 역사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영웅, 당신들의 수고와 헌신이 오늘 소통의 매듭을 잇는 글과 자유로운 삶을 위해 빛나듯 지금 우리는 이 평화 영원하기를